아이들이 그 우리 딸 같은 경우는 그 분리수거 학교에서 많이 배워요.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지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많이 좀 본받아야 될 것 같고, 이렇게 좀 아이들한테도 이런 그 분리수거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아요. 가족끼리도 이제 많이 왔다 갔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많이 들릴 텐데, 쓰레기 분리수거 이제 가족들 함께 다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들이니까 금방 잘 따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엄마부터 실천해서 먼저 해야죠. 이제 명절 다가오는데요. 많이 휴게소 들리실 텐데 휴게소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잘 하셔서 환경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. 분리수거!